내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의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 뉴스 이어갑니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계획하는 1호 입법 법안과 함께 이 핵심 입법 과제를 강탁균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행안위를 희망한 위성권 의원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입니다. 특별법 제10조 1항에 제주도는 지자체를 두지 않는다는 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설치 근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난 1월 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근거가 마련된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이제 이 조항 폐지를 통해서 실질화, 정부 정책이 정부가 행정체제 개편을 적극적으로 동의하게끔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보아집니다. 위성권 의원은 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문화의 계승을 위한 해녀지원법도 만들 계획입니다. 김한구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이른바 택배비 법안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 중입니다. 섬에 사는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5조 2항을 신설해 택배 배송비가 과도하게 높을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를 조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농해수위를 지망하며 1차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문대림 당선자는 농민수당 법제화를 1호 법안으로 선택했습니다. 제주 40만 원, 충남 80만 원 등 지방 재정 여건에 따라 들쭉날쭉한 농민수당에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농업이 갖고 있는 공익적 역할, 기능들을 고려했을 때 농민수당도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농민수당 법제화를 제가 사실 조심스럽게 1호 공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대림 당선자는 또 국민 관광 기본권을 정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늘어날 국내 관광객이 제주로 유입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밖에도 제주 상급 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위성권 김한규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할 입법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